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오프가 국립대전숲체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산림복지를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두 기관은 자살 유가족과 관련 종사자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고 특히 감정노동자 대상 프로그램을 상호 운영함으로써 산림복지를 통한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영록 국립대전숲체원장은 숲을 통해 유가족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